왼쪽이 있구만. 일로 들어가야겠어. 잠깐만. 어? 바로 들어갈 수가 없네. 아 그렇구만. 좋았어. 이쪽 길이 있어. 잠깐만 경찰이 있는데? 다행히 등을 돌리고 있구나. 됐어. 세이브 앤 로드. 어 세이브. 딱 보니까 여기가 암살하는 곳이야. 어 왜냐면 저장을 하게 해주잖아. 어떡하지? 여기서 뭔가 이 녀석을 처리해야 돼. 됐어. 50 years ahead of its time. Maybe even more. Maybe 75. 됐어. 바로 빠져나가야 돼. 바로 빠져나가야 돼. 바로 빠져나가야 돼. 어디로 갈까? 저기로 나가야 되는데. 내려가. 잠깐만. 잠깐만. 총을 어떻게 손에서 없애냐? 총을 어떻게 손에서 없애? 총을 어떻게 숨기지? 이 버튼은 내가 모르는데. 넣는 버튼이 뭐야? 드랍밖에 없어. 이거 바꾸는 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그냥 들고 다니까? 이거 좀 의심이 좀 더 될 거 아니야. 일단 나갑시다. 십자키 위를 길게 누르라고. 아, 땡큐. 아, 고마워. 히트맨 처음이어가지고 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나가면 되겠는데? 굉장히 간단한데? 어? 아 여기 또 관리인이 있어. 일로 나가면 안돼. 일로 나가면 안돼.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어. 저 밑으로 내려갑시다. 좋았어요. 닫어 닫어. 어? 한 명일까? 그냥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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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았어. 마지막에 쟤를 처리해야 되는 줄 알았다. 딱 보니까 이걸로 따는 거네. 좋았어요. 자 빠루를 사용해서 따겠습니다. 자 뒤 한번 살펴주고. 잠깐만 여긴 출입 제한 지역일 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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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언패를 바로 나가도 되겠어? 느낌 좋지 않아. 그냥 나가도 되려나? 어 상당히 멍청하네. 어 내가 너무 완벽하게 했나봐 미션을.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하게 했어.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완벽한 미션 클리어. 어 수고. 초반부의 히트맨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생존과 그의 완벽한 암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액션 암살 스토리 영화 같은 게임 히트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How did you know? I told you he had talent. His stats are off the charts. 재능이 있대. Such skills and reflexes. They can only be the result of previous training. Power like that with no moral restraint. He could be dangerous. I thought that was right. 아이고,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별표 50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악을 해야겠어. 아주 반응이 좋구만. 얘네들 둘이서 내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방법으로 이번에 암살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쵸? 이건 뭐지? 리모트 익스플로지. 이건 뭔 뜻이야 이건? 뭘 장착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코인은 떨어뜨려서 일로 오게끔 유도하는 거네. 원격 폭탄이야? 그런 거야? 다양한 그런 암살이 있겠구만. 이제 이 세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너무 쉬워졌죠. 이젠 미쳤어. 야 이거 들자. 샷건 들면 너무 소리가 크지 않겠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잠깐만 등 뒤로 매는데? 이러면 안 걸릴까? 이거를 메고 가라는데 이러고 가면 잠깐만 이러고 야 이러고 가면 당연히 걸리지. 야 이거 아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 걸리네. 가지고 가면 걸려. 이거 안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떨어뜨리자. 저거 드는 순간 완벽한 진짜 완벽한 전부 다 그냥 다 살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 뭐 있나 한번 보자고. 아까 여기서 이제 기술자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도 기술자로 옷을 바꾸자.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됐죠. 이 게임 이름 그냥 히트맨이야. 추가 부재 없어. 내 엉덩이로 문을 여는구나. 됐어. 문 닫아. 이런 데서 잠깐만. 여기 화장실이었어? 그랬잖아. 어? 진짜였네. 이거 그냥 여기 놔둬도 되나? 스냅넥. 이건 뭘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그는 거야 지금? 이런 미친.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목 부러뜨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테스트 받기 전에 거기 들어갈 때 주인공한테 물어봤잖아. 정말 궁금한데 당신은 사람을 죽일 때 기분이 어떠시나요? 랜덤. 딱 이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야. 사람을 죽이는데 다양한 기분을 느낀다는 거지. 저 사람을 죽였을 때 느낌도 어떻게 보면 얘는 원할 거야. 그쵸? 다시 되돌아갑시다. 이번엔 다르게 죽여야 된다라는데. 그래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거든. 희노애락을 느낄 수도 있어.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런 영화를 봤어. 전쟁터에서 저격수로 이제 활용을 자신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 세상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너무 평화로워져서
사람을 죽이는 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저격하고 막 이런 그런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그런 영화를 봤거든. 멀쩡한 사람들한테 막 총 쏘고 경찰들이 막 따라붙고. 근데 튜토리얼도 상당히 재밌는데. 내가 히트맨 처음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번 작품이 만약 히트맨 망작이라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돼. 왜냐면 히트맨 해봤던 사람들이 보면 실망받기 더해. 자동차를 샀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제네시스 후속작이 나와서 그 자동차가 별로야. 그러면 당연히 까이겠지. 그러나 처음으로 제네시스를 탄 사람한테는 그 자동차가 짱인 거지. 난 히트맨 처음이야. 자, 한번 내려와 봅시다. 이번에 한번 내려와 보자고. 잠깐만. 잠깐만. 됐어. 이번엔 경찰복으로 가. 뭐야? 여기 계세요. 자, 닫아.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총? 이것도? 됐어. 난 이제 경찰이 됐어. 자, 경찰복을 한번 가봅시다. 새롭게 죽여야지만 이 미션이 클리어가 된다라는 게 조건이 사실 좀 까다롭네. 그냥 단순히 성공하면 안 되는 거지. 이번에 뭐 쥐약을 먹이던 폭발시키던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거거든. 여기는 뭐 더 이상 뭐 구조가 없네. 올라갑시다. 자, 올라갑시다. 히트맨은 암살로 시작했다 무쌍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고. 무쌍은 플랜 B지. 플랜 A는 일단 암살이고, 그러나 예능의 꽃은 플랜 B지. 내가 어느 순간 플랜 B를 갈지 몰라. 갑자기 막 그동안 이 암살하면서 귀찮았던 거, 빡쳤던 것들 갑자기 한순간에 다 진짜 다 풀어버릴지도 몰라.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만. 저기 위로 올라갔네? 아니야. 잠깐만. 저 경찰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지금 자신의 그 경찰 요원들이 누군지 다 아는 놈이 하나 있네. 어떡하지? 이러면 이 옷이 훨씬 더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의 옷을 바꿔야겠는데? 잠깐만, 여자? 여자 화장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닫어! 됐어. 페페레지 이제부터 암컷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 5분 단위로 암컷의 생명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리가 아주 좋군요. 페페레지 경험자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가 봐. 미쳤어? 야, 근데 중요한 건 안 들어와.
이런 이 여자 제거해야겠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잠깐만 신고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떤 미친놈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신고하는 거 아니야? 야 누구 신고해? 내가 경찰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여보세요.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던가. 어, 잠깐만 이게 왜 떨어졌어 이게? 이거 내가 이런 거야 이거? 이거 난 모르는 일이야 나는. 어. 뜨자. 미안합니다. 잠깐만. 자. 안 되겠어. 자, 동전에 들어. 동전 저기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니 내가 경찰이지만 저기 500원이 떨어져 있잖아. 자 아무리 민중의 지팡이여도 됐어. 자 돈은 주어야지. 뭐야? 아니 하필이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져 있어.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죽여야겠어. 미안하다. 경찰이 날 알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옷을 바꿔야 됐어. 어쩔 수가 없었어. 자 냉동고에 자, 담가 두고 자 됐어. 이러면 이제 아이템이 됐어. 자 긴급할 때 이거 던져야겠어. 내가 여기서 나와도 이제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아. 됐어. 타깃의 위쪽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저기 있구나. 일단 올라가야 돼. 야 여기로 못 올라갈 텐데. 이런 씨. 이럴 땐 방법이 있어. 이럴 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다시 이 옷을 바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 동전으로 바꿔. 잠깐만 이거 동전 맞지? 아 이거 동전 아니야 이거. 점착폭탄 아니야 저거? 큰일 날 뻔했어. 바로 파티 타임 만들 뻔했어. 날 알아보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됐어. 완벽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됐을 걸. 완벽해. 저 있구나. 수고들이 많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이 자식이 놈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엄폐를 합니다. Hold on, I'm thinking. 저로 가자. 녀석을 바로 목을 졸라버려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암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그어버려. 그 다음에 놈을 잡고 여기 안에 집어넣읍시다. 됐어요. 자 이제 모든 아니 새끼 자 다시 놈을 잡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됐어. 자, 닫어. 아니. 문이 안 닫혀. 됐어. 이제 나갑시다. 새로운 암살을 했어.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던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쥐약 이런 것도 먹여보자.
됐어. 됐어. 야, 근데 무슨 히트맨이 저걸 딱 타고 자동차를 딱 멋있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걸 누르고 있어. 선생님, 공부 다 했어요. 이제 제 문제집 채점해 주세요. 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